근데 길이 엉망이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아우. 뭐 여기 뭐 괜히 시간 내서 오프로드 그런 데 갈 필요 없어요. 지프차 사가지고 오프로드 찾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네. 아이고, 아이고. 야, 이 길 안에 업체가 한 3개? 최소 3개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여기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아까 들어올 때보다는 좀 충격이 덜 하네요. 들어올 때는 처음에다가 빈 차였다가, 그러니까 막 아유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차도 묵직하고 이미 겪은 그런 일이니까 좀 덜하네. 우리 트럭커들은 예,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만 그런 오지 그런 비포장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종이를 싣고 포항으로 갑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14일 오후 12시 30분 그리고 1987년 한 명의 의사와 한 명의 간호사를 태운 구급차가 남영동의 해양연구소로 들어섭니다. 300km, 4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달려서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차에서 자야 합니다. 차숙. 트럭커가 아니신 형님들이 차에서 자는 것도 한번 영상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실 수 있지. 저 차에서 어떻게 잘까? 침대는 있나? 아, 있죠. 침대 있지. 오늘은 저와 같이 제 차에서 주무시죠. 일단 그 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공단이라 식당이 없어요. 그러면 배달을 찾아봐야지. 먹을 만한 게 있을까? 제 차량 위치와 제 차량 넘버를 입력해놓고 배달을 시도해보겠습니다. 뭘 먹어야 되지? 지코바 없나? 지코바? 아까 제 친구가 지코바나 시켜먹어. 있다! 제 친구가 지코바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땡겼지 뭐얌. 야, 햇반도 팔고 주류도 되네.
결제는 지금 했거든요. 제발 주문 받아주십시오. 제발. 형님, 아직도 주문 확인하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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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받았습니다. 10시 19분 도착 예정. 제가 맨날 라면 끓여 먹는다고 차숙할 때도 라면을 끓여 먹는다 생각하셨으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일할 때 점심 요런 거는 라면을 이렇게 간단히 먹어도 차숙할 때는 밥을 먹어야죠. 지금 비가 와가지고 헤드 뒤편으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약간 거슬리네. 비가 많이 와서 지붕으로 두두두두두 이 소리가 들리면 아주 운치 있고 좋거든요. 근데 지금 비는 찔끔찔끔 와요. 진동이 오줌처럼 와가지고 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좀 약간 거슬린다. 잠 설치는 거 아닌가 몰라. 일단 잠자리부터 좀 봐놓겠습니다. 차가 넓으면 이런 거 수납할 때가 많으니까 차숙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차는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아휴, 이거 바구니 베개 시장에서 산 베개. 바구니 안에는 라면, 라면 용기, 짜장 범벅, 그리고 구독자분이 주신 견과류 비타 500, 그리고 남자들의 필수품 각티슈. 이렇게 하면 잘 준비 끝. 아늑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차는 좀 작아서 이리저리 좀 복잡한데 같은 중형급에도 벤츠, 만, 또 뭐 있지? 뭐 이런 차들은 실내가 넓어요. 훨씬 쾌적합니다. 대형으로 올라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천장도 높고 엔진 터널도 없어서 막 일어서서 다닌다니까. 거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 정도만 돼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 체구가 좀 작으니까 이 정도도 뭐 감지덕지입니다. 그래도 FE가 침대는 좀 넓어요. 침대 폭이 좀 넓어요. 지금 좀 살짝 현타가 왔습니다. 뭐 큰 차들은 더 넓어서 좋다. 제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침대 폭이 넓어서 괜찮다. 그래봐야 차숙입니다. 그래봐야 차숙이에요. 차에서 자는 거.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다가 길바닥에 차 세워두고 이렇게 잔다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잘 씻지도 못하는데. 부지런하신 형님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주유소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샤워실에서 다 씻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는 게으르단 말이죠. 하루 정도는 이렇게 씻어도 돼요. 저는 이틀 넘게 차숙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해봐야 하루란 말이죠. 그 다음엔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지금 더럽다고 생각하셨죠? 깨끗합니다. 손도 자주 씻고요. 손톱도 항상 정갈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예. 네네네.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종이컵. 햇반도 데워주셨고. 아, 치킨무, 치킨무. 잘 먹겠습니다. 때깔버섯. 햇반. 그리고 형님들 또 잔소리하실까 형님들 또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9분이고요 딱 두 잔만 마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상시간은 8시. 두 잔 정도는 괜찮겠죠? 괜찮아요. 푹 잘 수 있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웃어야 돼. 현타 올 것 같으면 웃어야 돼요. 다른 형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혼자 밥 먹을 때 이 일에 대한 회의감인지 아니면 제 삶에 대한 회의감인지 그래도 살겠다고 혼자 이렇게 밥을 꾸역꾸역 먹다 보면 뭔가 복잡한 그런 감정이 들어요. 차에서 자는 거 보여드릴게요 해놓고는 갑자기 헛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형님들 저보다 훨씬 운전 많이 하시고 차숙도 매일같이 하시고 더 책임감 있고 더 부지런하게 일하시는 형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밥 먹다 보면 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가끔씩. 이거 좀 웃어야 돼. 죄송합니다 형님들. 헛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헛소리가 맞는 게 제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누가 막 등 떠밀면서 시킨 게 아니란 말이죠.
형님들 차 속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쓸데없는 생각. 맵다. 닭도 맵고 인생도 맵고. 두 잔 마실라 그랬는데 한 잔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과유불급, 과유불급. 조울증인가? 이거 내일 또 먹어야지. 차숙하는 걸 뭘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차 세울 곳을 찾아서 주차를 하고 침대에 있던 거를 비운 뒤에 잠자리를 펴고 그냥 자는 거죠. 아, 이렇게 밥 먹고.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배달을 시켜 먹고 이런 적은 저 거의 없어요. 처음인가?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거기 배달 안 된다. 그래서 못 먹었었거든요. 보통은 오는 길에 먹죠.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 주차장이 넓은 식당에서 먹고 난 뒤에 와서 바로 자죠. 춥고 더운 걸 어떻게 하냐? 겨울에는 무시동 히터가 있고요. 여름에는 무시동 에어컨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시동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시동을 걸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란 거죠. 무시동 에어컨은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무시동 히터는 기름을 사용합니다. 경유, 디젤. 히터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돌려도 500ml 정도? 1L도 아니야. 500ml 정도밖에 사용 안 하고요. 에어컨은 배터리를 꽤 소모하는 편이지만 요거를 설치할 때 배터리를 추가로 두 개 더 장착했기 때문에 하룻밤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춥고 더운 것도 괜찮죠. 아, 그런데 뭐가 자꾸 그렇게 힘들다고. 차속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캠핑 아니다. 왜 그렇게 엄살을 떠냐. 방금 보셨잖아요. 설정이 아니에요, 설정. 제가 밥을 먹으면서 나타났던 심경의 변화들. 이거 설정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힘든 거고. 일단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 밥 먹으면서의 심경 변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잡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힘든 점. 기본적으로 잠을 푹 잘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의 집이라고 해도 여긴 정말 집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든 졸음쉼터건 어디서건 옆에 차들이 지나다닌다고요. 그거 은근히 시끄럽습니다. 잠이 푹 들 수가 없어요. 김진동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서든 막 그냥 누워서 머리만 탁 대면 1분 안에 잠들거든요. 정말 1분 안에 잠들어요. 그런데 그런 김진동 씨도 차숙을 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잠은 1분 안에 드는데 계속 깨. 잠이 푹 들지가 않아. 분명히 나는 자고 있는데 그냥 주위의 모든 소리가 다 들려. 캠핑장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 한적한 동네에서 텐트 쳐놓고 깨구리 소리 들으면서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자는 캠핑이랑은 이거는 같을 수가 없어. 제가 자꾸 캠핑 얘기로 어그로 끄는 것 같은데 트럭커 준비하시는 형님들이 차속 같은 건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 캠핑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뭐라카노 이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냐? 이렇게 허세 부리려는 게 아니고 준비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야 형님들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럭 운전 특히 콜바리 저처럼 고정 일이 없는 콜바리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려면 두 가지의 숙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차숙. 이거 엄청 커요. 나는 막 열심히 달리면서 열심히 움직이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어서 이 트럭 운전을 하는 건데 왜 여기서 몇 시간째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건가. 속 터져요. 막 답답해 미쳐. 이거 꼭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숙. 사람이 하루 동안 일을 하려면 잠을 굉장히 잘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면서 모든 것을 재충전하고 그 재충전한 것으로 하루를 정말 열심히 알차게 보람차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숙이 기본적으로 충전이 안 돼. 되려 방전되는 느낌이에요. 아이씨 오늘 뭔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차숙도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들이 재미있는 부분들도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뭐 가끔씩 강원도나 완전 시골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 그런 곳 가서 잔다면 뭐 그 동네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좋은 풍경 좋은 공기 그런 거 겪을 때나 재밌지.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차가 많이 안 다녀서 조용해서 좋다. 이제 저 잘 깨요 형님들. 푹 자지도 못하는 거 많이라도 자야지. 많이라도 누워있어야지. 그래야 내일도 어떻게든 버텨갑니다. 오늘 영상 특히 좀 막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고 너무 투덜거리고 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식의 영상이 될 줄 몰랐는데 아니 막 찍다 보니까 아 그냥 제 기분이 그런 걸 어떡해요. 막 억지로 하하호호. 아 차속 재밌지? 캠핑 아이가 이거 캠핑. 그건 거짓말이잖아.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불 끄고 잘게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Thank you.